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 공부할 때 꽃을 할수 있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삼각함수일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한 것만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다루자고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이제, 호도법이라는 건데, 자, 그냥 한번 보세요. 자, 이거 갖다 뭐, 메모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자, 호도법은 호의 길이를 갖다가 반점 길이로 나눈 비의 값을 의미한다. 그래서, 원의 둘레 길이와 원의 반지름일 때의 각도를 이해한다. 뭐할 때? 지금 원을 딱 기준 잡았을 때 이게 반지름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반지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자, 이때를 갖다 뭐로 정의한다? 이때 각도를요, 1, 라디안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이게 호도법이에요. 간단하게 보면. 그러면, 호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반지름의 크기를 갖다 우리가 1로 봤을 때, 1m입니다. 그러면, 얘를 한 바퀴 쫙 돌게 되면 어떻게 돼? 원둘레가 2πr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2π에다가 반지름 1이죠? 자, 그럼 얘가 2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초적인 건데, 우리가 원을 갖다 한 바퀴 돌렸을 때 각도를 갖다 뭐라고 하는 거야? 360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바퀴 돌릴 때 각도는 360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파이란 놈은요, 자, 어떻게 요것만 남기고 360에다가 숫자 2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얘는 뭐, 180도가 되죠.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호도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바로, 파이가 180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만 알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수능 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 파이는 몇 도? 180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소방 전기를 따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각을 나타내는 방법에는요. 60분법하고 호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60분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0부터 몇 도까지? 360도까지 나타낸 거고요. 자, 호도법은요, 파이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파이로. 자, 그래서 30도를 갖다 볼게요. 30도는 6분의 파이래. 자, 왜 그렇죠? 파이가 몇 도니까? 180도니까. 그 6분의 80, 180 하면 얼마나 30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자, 45도예요. 45분의 180 하면 4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4분의 파이. 3분의 180 하면 60도가 나와. 3분의 파이요. 자, 90도는요? 2분의 파이죠? 180 나누는 게 2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얘기예요. 자, 120도입니다. 120도 같은 경우 60짜리가 몇개 있어요? 2개 있는 거죠. 60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분의 파이로 표현한단 말이야. 곱하기 2개니까 얘는 얼마?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 우리가 계산기를 누를 때, 자, 사인의 6분의 파이를 갖다 누르면 답이 이상한 게 나옵니다. 사인의 6분의 파이 누를 때는 반드시 각도를 라디안으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사인의 우리가 6분의 180 해가지고, 사인의 몇 도? 30도를 입력을 했을 때 0.5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의 6분의 파이를 누르면 이게 안 나와. 이상하게 나와.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될게 호도법을 수학에서는 우리가 많이 표현해요. 전기에서는. 그렇지만 실제 계산할 때는요. 이렇게 일일이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50도입니다. 150도 같은 경우는 30짜리가 몇개 있는 거? 5개 있는 거죠. 자, 30도를 갖다가 호도로 나타내면 얼마야? 6분의 파이죠? 얘가 몇 개? 5개. 6분의 5파이 얘기하는 거고요. 180도는 뭐가 돼? 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270도는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90도짜리가 3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분의 파이가, 자, 몇 개? 3개. 2분의 3파이다. 나타나는 거고. 360도 같은 경우는 2파이가 되겠죠? 자, 이런 거. 그래서 60분법에 따른 호도법 표현이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딱 하나만 외우시면 돼. 파이가 몇 도? 180도. 그것만 기억하셨네, 이게. 자, 그리고
계산기에 입력하실 때 3분의 파이든 6분의 파이든 간에 일단 파이는 180도로 바꿔가지고 숫자를 넣어야 자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의 정리가 있어요. 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타고라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떤 구조든지 삼각형에서 나타내는 거 빗변의 크기를 제곱한 크기는 자 아래에 있는 숫자를 갖다 밑변이라고 그래요. 자 밑변을 제곱을 하고 높이를 제곱해서 더해준 숫자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피타고라스가.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아주 쓸데없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보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부러우면 여러분들로 공식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 발표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후학이 이거를 또 공부하면서 똑같은 얘기 할 거야. 자 그러면 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빗변을 제곱한 거 자 요거죠. 그 다음에 밑변을 제곱한 거 높이를 제곱한 거 그래서 ZRX인데 왜 이걸로 표현하느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많이 등장한 놈들이 이런 놈들이거든요. 에? 그래서 자 이 Z로 표현한 건 뭐야 임피던스라는 놈이 나중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R은 이제 레지스턴스죠. 자 보통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잖아요. 저항. 그 다음에 X는 뭐야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죠. 리액턴스. 이거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삼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스. 많이 등장하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타락스로. 자 그러면 자 보죠. 빗변은요. 자 Z란 놈의 제곱은 뭐에다가 R제곱에다가 플러스 X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Z만 끄집어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요게 지금 2승이 있죠. 요거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Z의 2승에다가 2분의 1승을 곱해주는 거야. 그 요거 뭐 나온다고요? Z의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뭐 나와요? Z만 남죠? 자, 그러면, 자, 봐봐, 이제. 요 놈에다가 2분의 1승 해주니까 요것도 똑같이 몇 승 해줘야 돼요? 2분의 1승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숫자의 2분의 1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로 쓸 수 있어? 루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야? 제곱근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숫자의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뭐 하면 돼? 루트를 취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의 저항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임피던스가. 자, 두 번째 저항입니다. 자, 밑변열. 요거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한다?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요놈, 요거는 R제곱 플러스 X란 놈의 제곱에서 자, 내가 필요한 게 요거가 필요한 거야. 그죠? 저항은 필요한 겁니다. 얘가 반대로 넘어가요. 그러면 자, 플러스니까 반대가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되죠? 자, 요거는 뭐가 돼? R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양쪽에다 똑같이 여기다 뭐 하면 돼? 2분의 1승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2분의 1승을 갖다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할 거야? 루트라고 할 겁니다. 루트. 그래서 자, 노트에 임피던스 제곱 마이너스 리액턴트에 제곱해주면 저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높이에 관련된 X입니다. 자, 요것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X만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을 저쪽에 넘어가니까. 자, 임피던스 제곱 마이너스의 저항의 제곱은 자, 뭐가 등장해? 리액턴트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따라서 여기에서 X에 대해 정리하니까 요것은 어떻게 된다? 노트의 Z의 제곱 마이너스 저항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많이 봐야 될 이런 용어이기 때문에 굳이 A, B 이런 걸로 하지 않고요. 임피던스, 저항, 리액턴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먼저 익혀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요. 항상 요 밑에 있는 거는 저항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저항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세로 쪽에 존재하는 건 무조건 리액턴트와 관련된 거고요. 대각선에 관련된 것들이 임피던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거야.